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는 두 시간이 아까워서 아이들에게 학원 가야 된다고 말하는 부모님들, 야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니까 지금은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가져야 돼, 힘을 가져야 돼, 그게 대학이든 성적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인맥이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믿음보다는 불안하니까 뭔가를 자꾸 갖게 만드는 그런 자녀를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현대판 가인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공부해야 되고 성적 얻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도 모르게 이 시대의 가인으로 여러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적이 좋고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이 있어도 그 인생이 불안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대단하게 세상으로는 성공했어도 그 자녀가 세상길로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